세월호 국조특위의 KBS 방송통신위 기간 보고가 열린 오늘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삿대질한 적이 없다고 하자 야당에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의원으로서 특위위원의 발언에 대한 심각한 왜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7월 3일 날 김광진 의원의 왜곡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정해를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서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하고 동영상 회의록에 저는 삿대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가족분들 장관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여당 간사가 얘기하면 야당 간사가 좀 들어주세요.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특위위원회 왜곡된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이후 특위위원장인 신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싸움 좀 그만하자고 말한 유가족에게 정숙하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의원들은 기간 보고 하루 전날 출석 명령 거부 의사를 밝힌 MBC를 질타하며 KBS의 세월호 오보 원인과 이후 대처 방안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지난 한 주간 국정조사를 지켜본 결과 정치권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맡겨둘 수 없다며 수사권을 가진 위원회에 유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위는 여야 대표와 사회 각계 원로 등을 만나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관 보고 첫날인 30일 조는 장면이 공개되자 생리현상이라고 해명했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도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국정조사 중 조는 의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